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조표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. 8강의 변화표에서 보여드렸던 올림표, 내림표가 사용법에 따라 조표 또는 임시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조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. 우선 조표란 샵이나 플랫이 어떤 질서에 의해서 도표 위에서 음자리표 다음에 놓여질 때 이를 조표라고 하고 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 곡이 끝날 때까지 해당되는 모든 음에 적용되는 변화표입니다.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샵을 하나를 붙였을 때 음자리표 다음에 오는 이 샵을 조표라고 저희는 부르고 이 샵은 곡이 끝날 때까지 모든 파가 나오는 음마다 적용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번엔 파, 도, 솔, 레 이렇게 네 가지 음에 샵이 붙었습니다. 이 모두를 조표라고 부르며 이 조표들은 곡이 끝날 때까지 파, 도, 솔, 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샵이 붙여서 사용됩니다. 이번엔 플랫으로 보여드릴게요. 플랫이 시에 하나 붙었습니다. 이것을 똑같이 조표라고 부르며 이 시는 곡이 끝날 때까지 시라는 음이 나올 때마다 항상 플랫이 붙게 만들어줍니다. 똑같이 시, 미, 라, 레 이렇게 네 개의 음에 플랫이라는 조표를 붙였을 때 곡이 끝날 때까지 시, 미, 라, 레 라는 음이 나올 때마다 항상 플랫을 붙여 반음을 낮춰주게 됩니다. 오늘은 조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